이한부 문제에서 다른 문제들은 다 이제 해석의 문제고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이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강제 연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한부들이 일본군이나 일본 관원에 의해서 끌려갔느냐 안 끌려갔느냐, 그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그 거기서 위안소에서 총노예 생활을 했다. 노예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대가를 받지 못하고 어떤 착취, 폭력 이런 상황에 노출이 돼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노동을 했다. 그것도 이제 그런 성노동이라고 하는 일,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엄청 치욕스러운 그런 일을 당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쟁점인데 그 두 가지 쟁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30년 동안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은 그 두 개의 그 종북 좌파들이 주장하는 강제연행, 성노예 두 개가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일단 그 강제연행, 본인의 증언은 있어요. 그 자기가 일본군이나 일본 관원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끌려갔다는 증언은 있지만은 제3자 증언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기록이 있고 어떤 공문서라든지 이런 기록이 없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증언 중에서도 제3자 증언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집에 있다가 이제 끌려갔으면은 부모라든지 오빠라든지 동생이라든지 그런 증언이 있어요. 그런 사람 증언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위안부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3자 증언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제3자 증언이 단 한 개도 없어요. 20만 명이 끌려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3자 증언이 단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거는 보통 무슨 UFO 무슨 외계인한테 납치됐다라든지 그런 주장을 할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아직도 지금 증거를 아직도 찾고 있다는데 연구를 한다는데 이것부터가 또 잘못됐어요. 자기를 강제 연행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와서 증거를 찾는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제3자 증언조차 없는 거여가지고. 하여튼 이 강제 연행 주장의 결정적인 맹점이 지금 제3자 증언이 없다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성노예설 문제인데 성노예설을 깨는 가장 완벽한 증거가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춘부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대가를 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무슨 뭐 최저임금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기준으로 당시의 보통 직장인 기준의 10배, 20배 이상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모든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그 모집하는 광고에 돈을 얼마를 보장한다라든지 실제 그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 돈을 얼마를 집에 붙이고 이런 기록들이 다 나왔는데 그게 10배, 20배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물론 이제 상당히 잘 풀린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분명 어쨌거나 돈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노예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예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법적인 권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집에 가축들이나 동물들 권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법정에서 증언도 할 수 없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위안부들도 다 어떤 뭐 자기 법정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었고 가혹행위를 당했을 때 어디에 호소를 할 수가 있었고 또 그런 문제가 해결되거나 했던 그런 또 증거들이 또 다 남아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을 수는 있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사회적 지위가 다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들이 사회적 지위를 정대한 만큼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예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우리 주장은 할 수가 있고 우리도 우리가 어떤 뭐 백은종이라는 저런 사람들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경찰에 호소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노예였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성노예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폐업도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종군 위안부기 때문에 군 작전하고 관계되어서 어떤 작전 지역에 갔는데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집에 돌아간다든지 물론 그런 건 안 되죠. 근데 현대의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제가 군 지역에 있으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집에 가고 아니면 군 작전 지역에 함부로 들어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노예인가요? 그게 지금 위안부가 성노예라고 주장하는 모든 근거들이 보통 일상 직장인들도 자기 시간을 100% 자기 마음대로 못 쓰는데 우리가 매일 아침 9시에 나가야 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물론 비유법으로는 나는 직장의 노예다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문학이지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안부 문제 주장하는 그 결정적인 그 두 개, 성노예였다, 강제 연행당했다. 30년에 걸친 연구에 따라서도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안 나왔어요. 30년 동안 연구해도 안 나오는데 그럼 지금 10년, 20년 더 연구한다고 이게 나옵니까? 증거는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증거는 이미 예전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30년 동안 뒤져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한일 간에 지금 분쟁이 되고 있고 이게 일본한테 먹히겠냐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이걸 제대로, 그러니까 좌파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지금 아직 속고 있는 국민들한테 제외하고 아주 중립적인 사람한테 이게 과연 먹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는 빨리 외교적으로 수습을 해서 그냥 조용히 정리를 해야지 이거를 주장한다 한국인의 국제 망신이 될 뿐인 거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국이
전 세계인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강제 연행 아닙니다. 성노예도 아니고요.